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짜로 이제 2월달, 2월 1일 이 되었습니다. 자, 새벽인데요. 크루드 오일 매매할 건데 지금 송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 되기 전까지 종목들 한번 좀 돌려보고 내일 또 준비하는 시간 가지다가 크루드 오일 나중에 또 매매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핵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기가 없네, 그죠? 늦은 시간이다 하지만 나홀로 방송 되게 오래간만이에요. 자, 큰한 이제 오늘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IT 전기전자가 오늘 제법 낙폭이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 좀 줄기차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참 이슈라면 대우조선해양 전일 매수를 해서 오늘 20% 가까이 갔다가 그대로 밀려버리는 이러한 형태들 고점에서 잘 끊어낸 분도 계시고 닥터케이도 이 부분 좀 아쉬워요. 너무 상한가 갈 수 있다는 부분에 생각이 고정돼서 좀 수익 극대를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전일 퍼펙트하게 들어가서 먹어냈다. 그리고 다시 파란 것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해서 또 분봉 매매에 입각해서 치고 빠지기 가능했고 거의 다 대부분의 물량들 챙겨내고 일부 물량만 그냥 보초 쓰기 위해서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 닥터K는 너무너무 화도 나고 또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퍼펙트하게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수하겠다는 현대중공업은 낙폭이 좀 컸었고요. 이제 자본 조달이라든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부담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들이겠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는 흔들림이 좀 있었고요. 대우조선해양 갔다가 밀리고 그죠? 삼성중공업 위로 날랐습니다. 참, 그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는 대표주 성격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는 낙폭이 좀 있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상승해서 마감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현대건설 이제 주력으로 들고 간 게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 들어갔는데 물론 여기서 신나게 먹었죠. 다시 여기서 들어가서 끊고 난 다음에 여기 종가에 들어가 또 플러스 내고 있는데 추가 매수 해서 좀 비중을 좀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세의 특징이 순환매 형식으로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반등 내지는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현물 매수세가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 내지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겠다는 토건 쪽에 4대강 이후에 가장 큰 경제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정책의 수혜가 될 수 있거든요. 현대건설 그렇다면 위로 7만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승부를 또 걸었습니다. 그죠? GS건설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데 현대건설을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건설주가 이제 이번에 It's my turn 하면서 내 차례다 하면서 갈 수 있는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일단 매수해놨다. 자, 이전 상황들하고는 좀 다르다.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다? 이전에 하락 추세일 때는 부담감 가지고
길게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짧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장이 턴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락하는 추세를, 자, 여기서 이탈하고 난 이후에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단기적으로 뚫고 들어갔다가 음봉이 좀, 크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 상승하던 거 조금 개팔아가면서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은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오늘은 기관이 매수를 동참을 안 해서 그런데, 만약 내일이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안 밀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위쪽으로도 시장 강하게 갈수 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시장에서 분석하는 바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닥터케이도 그거를 실시간으로 포착해냈고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라고도 이야기하죠. 딱 그걸 같은 말이라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자금이 아니라 지수와 연동되는 인덱스 펀드 위주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니까,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 길게 좀 들고 가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온 것 같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인덱스 펀드란 것은 지수 연동되는 펀드 아닙니까? 지수가 연동되는 것은 대부분 업종 대표주를 위시한 그죠? 업종 대표주들이기 때문에 닥터케이도 같이 대부분의 매매를 닥터케이는 업종 대표주 위주로 우량한 종목 아니면 안 하니까, 여기 있는 한 100개 종목만 컨트롤 하니까요. 닥터케이 종목들을 잘 같이 보시고, 대단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시켜 드리고 있고요. 자, 전전일 대우조선해양. 야, 여기서 사기 힘든 자리거든요, 원래. 닥터케이 눌려야 사는데 느낌이 왔어요. 그죠? 바로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크루드오일 매매하기 전까지 잠깐 업종 대표주들 한번 돌려보고, 내일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겸 준비 좀 하다가 나중에 크루드오일 매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 정도 보고 계신데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채팅방 인원들 아무도 안 계세요? 자, 채팅방 인원 아니더라도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손해될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주와 IT 전기전자가 좀 눌려주고 쉼없이 왔기 때문에 건설주에 조금 관심이 있고, 조선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신주는 조금 낙폭이 있어요. 그동안 좀 시장 안 좋을 때 주도해줬던 업종인데 이제 주도주군에서 조금 밀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는지 또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해피님, 예요. 퇴근했습니까? 당연히 했겠지. 이제 부가세 기간 지나가지고 이제 조금 변합니까? 부가세? 맞죠, 부가세. 내일 기대하신다고요? 저도 기대합니다. 닥터케이가 요새 좀 미쳤지 않습니까? 태를 꽂아야 될지 감각이 아주 예전보다, 그 옛날의 예전보다 초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약간 주춤주춤할 수는 있어요. 약간 주춤주춤할 수 있는데, 다른 자금 내지는 다른 종목들 가지고 있는 뭐 셀트리온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있고, 그런 종목들에서 만약에
조금 중장기로 들고 가다가 교체 매매 해서 여기 인근이나 이렇게 눌려주더라도 충분히 2차, 3차 더 추가 매수한다면 크게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위로 딱 떴다면, 그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무슨 한마디 좋은 이야기 또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면 호재성 발언이 나오고 하면, 그죠? 위로 충분히 갈수 있다. 북미회담 확정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해피님하고 오붓하게 그런 방송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셀트리온 관련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가져 있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있다 한번 이야기 한번 남겨보십시오. 1대1로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특별 1대1 밀착 체크 방송 닥터케이 특기 밀착 방송. 아마 해피님은 최근에 묵묵하게 그냥 봤을 겁니다. 닥터K 방송을. 그죠? 닥터K가 던지라는 조언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사놓고 다시 사놓고 이런 지금 여기서 다시 사놓고 여기까지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던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매매 행태들을 봤을 때 속으로 조금 놀랬죠? 놀랬다 1번. 와, 그런 방법도 있어? 나는 그냥 중장기로 쭉쭉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확 빠질 때 어떡하나 마음고생만 했는데 아니 다시 사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왜 언제 사놓고 어떻게 사놓고 언제 팔고 이걸 잘 해낼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내가 팔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가면 어떡할까 손실을 만회를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 때문에 못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대로 들고 있다. 그대로 들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수익이 좀나 있으면 쉽게 던질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못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던지고 난 다음에 괜히 날아가거나 못 집어넣으면 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손실 났는데, 야,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인데, 계속 보고 계셨다면, 너무 물량이 많은 거는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핑계가 안 돼요. 물량을 못 받아주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 말씀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던지게 되면 손실이 많이 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거 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못 해내면 손실 엄청 커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20만 원 밑에 깨지고 할때 진짜 힘들었죠? 잠못 잡니다, 그러면.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손실 큰 거는 큰 거고요. 근데 낮에 이제 뭐, 직업 때문에 원활하게 매매에 참여를 못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조금 이제 뭐, 시간을 좀 내보든지, 그거는 개인적인 상황을 제가 잘 어떻게 모르니까 바쁘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좀 이제 바쁜 시간 지났으면 이제 한번 내 주식 가지고 한번 조금 컨트롤 해보는 시간 가지든지 상진님 어서 오시고 증권사 뭐 전담 인원 있다면서요 까지게 가만 냅두는 그 인원이 본인한테 도움 되시는 거잘 모르겠습니다. 닥터케이가 더 도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있잖아요. 별들이 썩은 데네 홍콩의 밤거리 팔지 마라 했다면서요.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퍼펙트하게 이겼어요. 그죠? 자산 관리하에 해주는 증권사 애라 그럴게요. 남 고객을 관리도 못 해주는 그런 애들 이야기 듣는 것보다 제가 더 저는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똑똑하실 테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한번 시나리오를, 닥터 K 이용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딱 세워놓으시고, 그죠?
닥터 K 말하는 거 보면 헛소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매매 포인트가 빠른 것 같고 내가 적응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그럼 직장인 모드로 해봐야 되겠다. 20일 올라탐 사고 20일 깨지면 한번 던지라던데 주식시장 초 탈출 팁 2라던데 이제 슬슬 돌아내고 나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팔았다 칩시다, 해피님. 그죠? 제 이야기 딱 듣고 제가 관리 한번 해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방송 잘 들어오시고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방송 댓글 남기고 계신 거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삼행제는 제가 체크하고 있거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가 가장 주력 아닙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움 드리겠다니까. 20일 올라타면 사고요. 깨지면 던지는 기법 해도 된다니까요. 그 안에 막 사고 팔고 다 따라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채팅을 날리시라니까? 아, 전, 그럼 제가 맞춤형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따라 하세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성의 있는 남자거든요. 심지어는 아까 아침에 전화까지 했어요. 왜? 그 친구가 저한테 대한 아주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순정이 있는 남자입니다. 아직까지 나이 50인데도 순정이 있거든요. 소년과 같은 순수함도 있고요. 그러니까 눈물도 자주 흘리죠. 전화해줬습니다. 야, 던져라 빨리. 아니면 다시 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팔아먹고 현대건설 들어갔습니다 하던데, 그죠? 오늘 보너스 난거 봤죠? 병이, 그죠? 집중 케어도 물론 전화까지는 못 해드립니다. 전화까지는 못 해드리는데 병이는 이제 남자고 하니까. 여자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요쯤 아실 겁니다. 이평선 20일 올라탈 때 사고 이런 때 적당한 때 사고 중장기 들고 가라는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이런 거 그냥 박아두는 겁니다. 여기서 샀지 않습니까? 여기서 먹고 지금 그죠? 지금 기다리다가 어저께 날짜로는 오늘 어제지만 슬슬 들어간 겁니다, 사실. 위에 돌파할 수도 있고, 좀 휘청휘청 밀릴 수도 있는데, 심하게 뭐, 밑으로 깰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인근은 지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20일만 더 탄탄하게 지켜내면, 분명히 사기 전에 여기 이런데 이제 분할해서 매수해가 들어가겠다 이야기했고, 약간 중장기로 들고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들,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번에 20만 원도 놓쳤다. 그러니까, 20만 원 사라고 커플 물고, 커플 물었다기보다 여기 사라고 살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론은 22만 간거 아니고 10% 먹은 거거든요. 10%더 먹었어요, 결론은. 왜? 한번 끊어 먹고 다시 저점에 잡아놓고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한 3, 4% 먹은 셈입니다. 퍼펙트! 셀트리온, 단기간에, 그죠? 10, 한 2, 30% 이상 내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트레이딩은 이런 거다. 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천주 6200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야, 다음에 제가 제안 드릴게요. 제가 늦어도 3월 초에는 유료 전환합니다. 물론 무료 방송도 겸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날아가는 정도의 채팅을 유료 방에서 할 거예요. 고액 자산가라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고액 자산가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닥터케이와 함께 쭉 가보십시오. 몇백만 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50만 원 받을 겁니다. 50만 원 싸지 않습니까? 참. 생각 잘 해보시고요. 대우조선 셀트 다 놓쳤죠? 보여드렸습니다. 믿을만하다. 시장에 대한 뷰, 믿을만하다. 해낼 수 있겠다. 50만 원 껌값이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6천 질렀는데, 그죠? 1% 먹으면 얼마입니까? 60 아닙니까? 그죠? 1%만 먹냐 이거죠? 6천뿐이냐 이거죠. 혼자 매매하면서 몇천 깨지고 몇백 깨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그렇게 손실 날수 있는 거 막아드릴 수도 있고 수익 나는 것도 도움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홍보 한번 했고요. 유니쌤 좀 사고 자 12분 들어와 계시네요. 상진님도 채팅방 같이 한지 며칠 안 됐는데, amazing.
오 마이 갓. 놀랍다. 아니면 별거 아니네. 둘 중에 한번 남겨보십시오. 한글로. 그동안 닥터K 입금 좀 하겠습니다. 이제 12시 30분 지나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실시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일당 좀 벌어야 되니까. 실시간으로, 한번 매매할 텐데요. 그동안에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러면 해피님이 종목 상담하고 싶으시면 종목 몇 종목 남겨놓으시고 단가 남겨놓으시고 하면 한번 점검해보고 실제로 그러면 매매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회 때 서울 계시지 않습니까? 꼭 오십시오. 웬만하면 시간 내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야 좀더 끈끈해질 수도 있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수익 좀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낼지에 대한 길잡이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헛소리 안 날립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헛소리이기 때문에 방송 타이틀 같은 것도 헛소리 안 해요. 왜? 10분만 보면 10배 나는 기법 전수. 뭐 같은 소리 하고, 뭐, 1000% 신화가 쪼져.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거 말고, 정말, 뭐가 문제였는가, 내지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올바른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길잡이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고 그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내보십시오. 3일째 사자마자 어느 대우 12% 수익. 눈이 좀안 튀어났습니까? 영민님은 사자마자 12% 먹고 밑에서 다시 받아가 또한 3, 4% 챙겨놓고 또 종가에 샀대요. 영민님 반드시 오십시오. 강연에 반드시 오십시오. 조금 매매할 줄 아는 분인 것 같다. 그럼 닥터 K 크루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너를 자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 좀 해봤는데 약간의 부족함 아니면 나도 웬만큼은 아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런 것들을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더 나은 매매를 할수 있다. 자신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연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저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참여한다 했습니다. 낮에 여러분들께 신나게 돈 벌어 드릴 수 있도록 방송했고 이제 제가 일당을 챙겨야 되는데 일당이 챙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실전 매매할 거예요. 잠깐만요.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방 심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뭐 편한 날 없어요. 원래 이 매매라는 게 마음 편안하게 웃으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쟁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전쟁인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자, 잠깐만요. 화면을 10초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이 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4% 수익 중. 아직 홀딩. 24만원까지. 자, 딴건 몰라도.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그 사람의 확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으니, 조금 마음 편하게 그래도 너무 불안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것이,
닥터K와 함께할 때 핵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매매할 텐데요. 잠깐만요. 해주 야오. 반가 반가오. 야, 행성? 저번에 클럽 음악 틀어놓고 신나게 놀 때도 끝까지 계셨는데. 낮에는 해주 돈 벌게 했다면 이제 오빠도 좀 챙겨야지. 그치? 챙길지 띵 떡일지 모르겠지만 시시합니다. 실전 매매 할 거예요. 음악 조용한 거 틀어놓고. 오빠 화이팅! 아, 웃겨. 아. 오늘 아침에 진짜 대우조선의 양을 더 끝내주게 여러분들께 리딩했다면, 하, 거품으로도 몇 번은 물 건데 좀 아쉬워요. 아.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도 손절 한 7% 8% 한 것보다 기분 더 나쁘다니까요. 너무 열받아가 진짜 아까 눈물이 지금 나오더라니까요. 하, 진짜 잘해냈는데 아쉽네 싶어서. 왜 그 축구 선수들이 원 없이 전반 후반 뛰고 난 다음에 눈물 흘리잖아 치면요. 그죠? 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진짜 울었어요. 눈물 흘렸습니다. 진짜 정말로 내년은 딱 닥터K야 하고 나다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 잘 맞춰냈다, 잘 해냈다, 여러분들한테 아, 환호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과, 아, 왜 바보같이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여러가지 감정이 좀 교차했습니다. 자, 주무신 분들 주무시고요. 지금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1봉이에요 1봉. 그리고 분봉이에요 30분봉. 여기 분봉 5분봉입니다 분봉 1분봉. 그래서 지금 자 해주 이제 1대1 레슨 들어갑니다. 자, 해피님도 같이 답해도 돼요. 12분 계시네, 그죠? 자, 지금 아, 무슨 추세? 자, 학생들 빨리 답해주세요. 무슨 추세? 참 재미 하나도 없어, 그죠? 상승 추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는 거,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기름이에요 기름, 선물이기 때문에. 이름 다 놓칠 텐데 상관없긴 하지. 그래서 상승적으로 배팅을 해야 돼. 여기가 딱 포인트 넣은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방송 늦게 열었기 때문에 지금 애매해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하락 방향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되긴 부담되거든요. 근데 볼린저 밴드가 쫙 삐져놨어. 볼린저 밴드의 특성은 아,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행보를 할 경우에는 여기가 상단이 저항이고 여기 하단은 지지거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면 수축했다면 폭발을 합니다. 확장.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여기 상단이나 하단 쪽으로 치고 내려가거나 돌파해버리면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를 쭉 타고 올라가다가 볼린저 밴드 밖으로 삐져나오면 그것이 과열됐다는 거거든요. 과열돼서 올라가든지 과열돼서 내려가든지, 그죠? 그래서 상승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하락으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법 올랐어요, 그죠? 여기 54.40만 해도 여기 지금 53. 지금 2류 아닙니까? 1포인트 정도 올랐단 말이죠. 많이 올랐죠.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상승으로 쫓아가기에는 추격 매수의 상황이고, 그렇다고 섣불리 매도를 때려버리면 역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힘께 올라가는데 잘못하면 물려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해주는 왜 답을 하는데 왜 답 안 해? 응? 자, 얼굴 한번 안 보고 지금 본 지 한 이틀도 안 됐는데 바로 오빠고 막 재밌어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욕하고 뭐 비하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전부 다 친구야. 그냥 친구지. 그죠? 같이 늙어가는데 다 친구고 뭐 그런 거지. 그랬습니까?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그럼 재미없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안 그러잖아. 해피님 저보다 나이 많기 때문에 해피 뭐 하면서 이렇게 안 까불잖아요. 간혹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죠? 자, 해피님은 이것이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아까 드렸던 말씀, 제가 드렸던 제안들 다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루 이틀 지금 지켜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닥터K의 인간성 내지는 성실성 내지는 확률 이런 거 보고 같이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라 라는 조언 드리고요. 자, 이거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떠한 광고로 닥터K가 매매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나중에 피곤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시셔도 상관없어요. 한겨울에도 선풍기 트는 글라스. 내 목소리 듣고도 또 아니 뭐 사생활이지만 남편분 그러면 남편분 계신데 제 목소리 어떻게 들으면서 사야 각방 써요? 저처럼? 저 각방 쓰거든요. 각방 쓴지 제법 오래됐어요. 각방 쓴지 얼마나 됐지? 와, 몇년 됐어요. 제가 코 엄청 골고 자면서 그냥 안 자거든요. 방송 그러니까 설교를 듣던 정치 방송을 팟캐스트를 듣던 적어도 두세 시간 듣고 자거든요. 누워서 그냥 듣고 있습니다. 안 들으면, 뭐라도 안 들으면 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집착? 편집? 뭔가 정보를 들어야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솔로 아니에요, 솔로 아닙니다. 무슨 의미의 솔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편하기도 편해요. 제가 억수로 예민하거든요. 자다가 살짝 건들리면 잠 바로 깨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자는 게 훨씬 편해요, 어떻게 보면. 살짝 건들리면 깬다고 그냥. 예민한 남자입니다, 제가. 아, 왜 자꾸 그냥 이야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제가 어떻게 액션 취하기가 곤란한 구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액션 취하기가 곤란하다고요.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깔아놓은 여기가 동그라미 지점이 지금 매수 지점인데 눕게 열어봐가지고 여기 있죠? 이렇게 쫙 그러면 추세를 이렇게 끌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 잘 봐. 오빠 하는 거잘 봐. 어떻게 하면 오빠처럼 멋있게 잘 해낼 수 있는지 잘 봐라고. 하락한 추세 이렇게 딱 돌려내고 여기서 사야 되는데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는 분들 어디 사는 줄 알아? 이런 데 사, 이런 데. 좀할줄 안다는 애도 여기 샀어. 누군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몸좀 들어 누워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오네 있어요. 여기서 하면 안 된다니까. 눌려버리고 그러면 여기 사가지고 눌리고 그죠? 왔다 갔다 할때 이런 데서 막 산다고 그러면 빠지기가 쉽거든요. 여기서 사야 돼. 꼭대기에. 그러니까 가만 손 빨고 있어 지금.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냥 손 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기도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종 쳤어요 어떻게 보면. 종 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매해요. 그렇다고 하방을 보기에도 애매하고. 근데 하방을 잘못 보면 큰일 나거든요. 역추세단 말이죠. 올라가는데 공매도 때리는 겁니다. 공매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우리 최근 신조어 있잖아. 접이대요. 접이 잘못하면 그냥 부 날라가. 그런데 여기가 1포인트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입장에서 여기만 최근 3일만 양봉세기가 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예외이긴 한데 쫙쫙하기 때문에 그죠? 한번 좀 씌워줄 때 됐거든.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이죠. 잘 보십시오. 해줘. 잘 봐. 여기 위에 선 하나 있잖아. 순대.
이게 뭐라 했지 아까? 여기 저항. 이제 조금 쉬어갈 때 되지 않았나? 왜? 블록블록 수축했다가 이제 확장했다가 좀 수축할 때 됐거든. 그래서 역추세이긴 하지만 밑으로 한번 때려보겠다. 야, 이거 돌파하려고 그런다. 여기를 돌파 못하면 밑으로 쳐질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먹을 보러 가겠다. 그거 먹으러 보러 갈 텐데 쉽진 않네요. 아, 쫄여요. 이런 부분에는 푹 날아가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이거를 힌트로 삼는 겁니다. 와, 휘청했네. 여기를 넘어가면 추세 유지, 못 넘어가고 여기서 흔들흔들하고 여기가 딱 무슨 라인? 넥라인 딱 깨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잠깐만 음악 듣고 계세요.
잠깐 자리 비웠었습니다. Riding, yeah, yeah. 그래도 라이딩 너가 안 온지 생각했다. 일단 형님들 삥 뜯어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드디어 푸스로 들어가야 될 만한 타임이 오긴 오고 있는데 우상승이기 때문에 부담돼서 그러는데요. 매틱이야. 손절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손절 숨을 티끌었어. 여기 뚫고 올라가면 손절입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가 얼마야? 영호. 일단 첫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알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들어오고 있어. 그죠? 12시인데 아까 분명히 깨먹으러 간다 했는데 설마 설마 하는 줄 몰랐지. 성공. 들어가자마자 성공. 예이야. 암탁트 케이야. 예이야. 야 라이딩아 1등 하겠다. 야 정확한 포인트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해주 봤어? 오빠 클래스 이 정도야. 그냥 바로 이제 산지 한 2분도 안 돼서 바로 그냥 플러스 내버린. 왜냐면 여기 기다렸거든. 줄 딱 끊었잖아요. 이거 배우라니까요. 해주 강인해 세종에서 기차 타고 올 거야 안 올 거야? 서울에 오라니까. 잘하고 싶지 않아? 1년 만에 빨간불 봤다면서. 처음 봤다면서 1년 만에 연락이 까지가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니까. 응? 돈 보니까 좋잖아. 응? 내가 잠깐 자리 비우는 사이에 또 이제 또 벗고 있었군. 오라니까. 2월 15일 16일 15일 맞죠? 16일이네. 아예 헷갈려. 하도 요새 일정을 많이 잡아놨다 보니까. 어디서 하는지 알잖아. 오세요. 그죠? 가르쳐 드리겠다니까. 미친듯이 공부해야 돼요. 본인도 크리에이티브한 직업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설렁설렁 해야 되는 거 없어요. 미친듯이 해야 돼 뭐든. 이 밤에도 미친듯이 방송하고 있잖아요. 아 경주에 예약돼 있다. 그럼 갔었지 뭐. 그러면 3월 15일날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는 하나 콘도에서 방 두 개 예약해놨습니다. 보셨죠? 그때 와보시던가. 1박 2일입니다. 여성방 따로 있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그죠? 현재 허니코브가 예약이 어느 정도 돼있다. 바로 앞에서 이것을 같이 트레이딩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부담되면 밀착 엑기스 강의를 해드리겠다. 1박 2일입니다. 해운대 바닷가 보면서 강의도 듣고 그죠? 좋죠. 그러면 3월 15일날 예약하셔라. 나중에 공지를 올리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닥터키는 소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치고 자기를 잘 안 드러내요. 왠 줄 알아요? 칼 맞을까봐. 진짜로. 잘못하면 칼 맞잖아요. 겁나가지고 자기를 안 드러내요. 잘. 틀렸습니까? 방송하는 애 치고 얼굴 드러내고 하는 애도 잘 없고 저야 뭐 제 사진 딱 긁고 하지 않습니까? 쑥 있게. 그죠? 자기 얼굴을 건다는 거는 자기 얼굴에 누군가가 침을 뱉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웬만한 자신감 없으면 자기 얼굴을 못 드러내죠. 딱 숨어서 가면 쓰고 병신같이 있어요. 뭐 있어.
얼굴이 그리 자신 없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유 들으면 짜증나요. 나 웬만하면 안 까는데 잘. 듣기만 해도 짜증나요 그냥.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전 싫어요. 한 번도 안 눌렀어 진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닥터K는 그래도 모니터를 많이 하거든요.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가. 저도 비교적 대우요? 오케이 되기는요. 봐야 알죠. 저점 매수 해놨다면서요. 올라가면 먹는 것이고 내려가면 깨지는 것이죠 뭐.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거의 다 던졌잖아요 그죠? 거의 다 던졌고 여기 지금 저점 매수 해놓고 지금 그냥 넘긴 거 아닙니까? 까지면 그냥 적당히 끊어내시고요. 올라가면 적당히 먹고 나오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변곡점이란 말입니다. 변곡점. 근데 유상증자 소식이 떴다면서요. 그래서 아 참 하루만에 스펙타클하다. 조금 깨져도 뭐 억울할 거 없지 않습니까? 많이 먹었잖아요. 12% 먹었고 다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3% 정도 끊어먹고 다시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거 잘인 거예요. 닥터케이크가 특기가 그거잖아. 여기서 올라가면 적당히 먹어가면서 또 챙겨놓으시고요. 밑으로 빠지면 손절한 게 나을 겁니다. 제법 빠질 수 있어요. 35,0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일 아침에 안 볼 겁니다. 거의 다 던졌다. 저는 제 기준을 거의 다 던졌다. 분명히 다 던지라 그랬다. 일부만 들고 가랬다. 일본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오래 대응하면 됩니다. 단기정님 들어오셨고 그럼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난기적 이러면 남기적, 남기적, 민기적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본인 자유입니다. 미라클 멋진 이름만 또 어떨까. 옆에다가 K를 붙이고 싶으면 붙여도 좋다. 라이딩 K 이렇게 팀 K의 하나의 팀 리기라고 그러죠. 그렇게 수정한다면 닥터K가 좀 더 부르기도 좋고 더 좀 애정이 가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입니다. 영민님도 영민K 어차피 김씨니까 그렇게 바꿔주면 더 닥터K와 한 팀이라는 느낌 소속감. 야 라이딩 너도 대우 들어갔냐? 그래 미라클K 좋죠. 자 해주도 어차피 강수시니까 해주K 그렇게 변경하면 오빠가 더 좀 챙겨주도록 하지. 그럼 다른 사람들 탁 보기에 와 저 뒤에 K 뭘까? 아 팀들인가 보다 이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좀. 몇 프로 수익 났는데 빨리 남겨봐봐 여기다가. 야 라이딩이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양쪽 팔 중에 어느 쪽 팔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쪽 팔을 분명히 차지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닥터K는 사랑을 주는 것보다 꽃배기 몇 배를 준다고 지금 잠깐만요 타이밍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깨지면 이제 넥라인 되는 거야. 모가지 댕강 하면서 이제 절단 나는데 이거 튕겨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튕겨 내려가는 걸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걸 보고 하느냐 여기서 바로 튕겨 내려갈 걸 예상하고 들어갔냐 길었는데 여긴 깨졌거든. 잠깐만요 몇 킥이냐 20 지금 요거 들어올려고 딸라딸라 하고 있죠. 잠깐만요. 조금 부담되는데 확 치고 내려가거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내려가면 일단 첫 번째 목표치 여기 우산. 일단 깨졌어. 모가지가 댕강 하려고 폼 잡고 있어 지금. 끼리끼리끼리 하네. 오 예야. 매수 주문이 접수. 취소 주문이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끝.
267,000. 야 라이딩아 1등했다 야. 맛있는 대게 먹고 와서 한숨 싹 잤다가 해주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다가 1등도 벌고. 야 좋네 좋네. 유튜브 변경 난중하세요. 난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기정님 한방에 몰빵 때리지마. 현대차 아까 얼마 샀다 8천 샀다 했죠. 제가 아까 3천만 남기고 빼 이 말을 까꿀로 했어요. 3천 빼라고. 워낙 채팅 빨리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걸어놨다 했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욕심이라니까 욕심. 야 이거 안 팔았으면 왜 잽싸있던지 줄 알아요? 요래 아직까지 완전 깨지고 딱 튕겨 내려가는 거는 안심인데 요렇게 땡길까 겁나가 잽싸게 던진 거예요. 안 던졌으면 지금 까꿀로 갈 수도 있어요. 라이딩아 이런 빠른 속도적인 면에 너가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비교적 잘 따라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하면 돼. 너는 뭐 쉽게 나가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 저 옆을 쉽게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웃겨. 협박 비슷하게 너무 빨리 떠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도 당당하게 조금 알 것 같다고 금방 가지 말라고요. 한번 꾸준하게 1년 2년 대학교 들어왔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 좀 해보셨겠지만 만만한 데 아니에요. 만만한 데 아닙니다. 그죠? 아까는 5천 샀더라면서요. 4천인가 샀더라면서요. 난기정님 대학교 입학했다 생각하십시오.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그죠? 트레이닝 시켜드릴 겁니다. 다 알 것 같죠? 손가락 안 나가요. 손가락 좀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게 자동적으로 탁 될 때까지 시간이 엄청 필요해요. 혼자 사다 삽질한다고 삽질. 이거 빨라서 그렇지 주식도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빠지고 있는데 못 던지잖아요. 그죠? 해주 야우 오늘 그거 던졌어요. 그 뭐야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올라가면 또 매도 될 겁니다. 좀 애매한데 여기 깨져야 되는데 5일선의 저항이 여기선 여기 저항이거든요. 이거 훅 당기면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돼요. 단기 여기 박스권입니다. 여기 그죠? 이 크루드오일은 비교적 기법들이 정석적으로 잘 맞아떨어져. 라이딩아 우리나라하고 달라. 우리나라는 갖고 놀거든. 개인을 휙 뺐다 휙 들어올렸다. 뭘로? 선물로. 몰라요? 닥터케이 왜 비율 잘 맞춘 줄 알아요? 십수년 동안 엄청난 돈을 꼬라박으면서 이 상황을 다 경험했어. 이 보세요. 분명히 그랬잖아. 밑으로 패대기 쳤다가 다시 들어올리면서 시장 코드로 한 거. 7천 계약 때렸다가 3천 계약 들어올리면서 끝냅니다. 보합 비슷하게. 아침에 시작하기 전 떠가지고 시작하고 빠지가지고 밑을 꼽는다고까지 맞췄어요. 시작하기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우와 미친 거 아니야? 미쳤죠. 왜? 이거 보고 아는 거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개인이 콜옵션 많이 샀다고요. 상방향으로 샀다고 상방향으로. 그러면 위로 보내주면 어떻게 된다? 형아들이 돈 줘야 돼. 주겠습니까? 안 줘요. 그래서 조질 거란 거 미리 알고 있었다고. 와우 무슨 말인지 알겠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거 배우시라니까. 하루 이틀 만에 배울 수 있겠습니까? 대충 줄 찍찍 긋고 뭐 어디서 팔아 하니까 다 알 것 같죠? 옆에 딱 붙어서라 말씀드립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대가를 받을 거예요. 무료는 무료고 대가 받을 겁니다. 이제 혼자 삽질하다 몇천 꼬라박지 말고요. 학원비 낸다 생각하고 딱 붙어 있으십시오. 농담 아닙니다. 학원비 안 아깝게 해드릴게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료로 모시놓고 장사 같은 거 안 해요. 딱 깨놓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일 사업자 등록 하러 간다. 라이딩아 닥터K 가열차기 한 다음에 다 하는 사람이야. 내일 사업자 등록하러 갑니다. 아 입이 바짝바짝 타네. 자 일단은 타이밍 넣긴 나왔거든요. 여기는 붉은 거 보이지만 또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올라가면 손절입니다. 근데 손절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밑에 또 처지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번에 깨지면 밑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가면 39 요거 돌파하면 손절할게요.
무슨 사업자 등록증? 주식 정보 제공 사업자 등록증. 일명 이제 유료 카톡방 사업자 등록증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료를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무료도 유지를 할 겁니다. 무료는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못 날려드리 지금처럼 날려드리는 거를 유료에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맛만 보십시오. 아, 이렇게 하거나 어떻게 지불해도 될 만하다 싶으면 하시고. 아유, 공짜니까 들었지. 돈 주고 뭐 들어만 할 정도 아니다. 뭐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료방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료방 뭐 없애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료방은 무료방대로 나름대로 그냥 정보같이 교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계속 해나갑니다. 야, 이거 좀 빨랐냐? 큰일 났다. 야, 잠보당이 올라타면 큰일 나거든. 다른 유료방, 무료방 다 한 번씩 갔다 와보셨을 거 아닙니까? 닥터케이블 잘 합니까? 자신 있어요? 한번 나와봐라 그러십시오. 저 뒤지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가가지고 개 물려와가지고 닥터케이블 들어오자마자 불어서 난 사람 천지예요. 너무 좋다는 사람 천지입니다. 유료방에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종목 갖고 있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잡주를 건드린 겁니다. 잡주를.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문제냈어요. 한 달에 한 3-4% 밖에 못 벌었다 싶으면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거 잘못된 건데. 야, 올라가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손질을 해볼 것 같아. 자, 아, 여기 조금 빨랐어. 그죠? 요걸 보고 들어갔거든. 요거. 자, 일본봉 흔들흔들 갔다가 조금 밀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확 밀렸기 때문에 쉽게는 안 던질 겁니다. 쉽게는 손절폭을 좀 높여야 되겠어. 지금 40을 넘어가려면 아, 30티 곤란한데. 20티고 깨지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 깨지고 밑에 쳐지면 다시 뭐 한 번도 보면 들은 이야기 아니잖아. 라이딩아 몇 번 들었냐? 사람들이 와, 무료방에서 유료방에서 연락에 물려있다가 돈 회비 꼴고 돈 꼴고 닥터케이방 와가지고 수익 나니까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냐 못 들었냐 한글로 좀 남겨봐. 해피님도 들었겠지. 해피님은 좀 뭐 주무실을 갔는가 모르겠다마는 가정이 있죠. 가정이 있는 놈이 이렇게 주식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이 미쳤어요. 저는 승부 걸었습니다. 내려간다 야. 왜? 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저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죠? 어떻게? 저 높은 곳으로. 예이야! 내려간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 높은 곳으로 갈 겁니다. 그죠? 같이 하고 싶으면 손잡고 가자 이거죠.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거 쳐지면 여기까지 열리는 거거든요. 그 이상한 애들 유튜브에서 하는 애들 있죠. 아이고 속에서 헛구역질 나요. 경험권 나와. 오예 오예 오예. 무슨 경험권 나와. 말도 안 해주면서 그냥 들고 가만히 있고 아무 말도 안 해주는데 여러분들 그 뭐 걔 지 숫자 올라가는 거 보고 있는 겁니까? 방송 이렇게 설명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평선 깨지니까 깨지면 여기까지 지금 장대 연봉이니까 밑으로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상황에서 푹 들어갔다고 밑에 하방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다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팝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래꼬리 막 타니까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성공. 346,000원. 이제 살짝 할 거예요. 이제 제 가정이 아니 혜주님은 내 가정인지 혜주님 아니지 오빠 가정인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응?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대충 눈치 깠어? 구간이거든 사실. 라이딩아 오늘 한 거는 권장할 만한 거 아니다.
플랜 한 C 정도 되는 거야. 내가 열기를 여기서 열었어. 여기서 12시 좀 넘어가지고 12시 다 돼가지고 몇 시야 이거? 12시 25분? 여기 인근이다. 12시 좀 안 돼가 열었거든. 11시 50 몇 분 열었어.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서 뭐 어쩌란 말이야. 상승은 따라 못 따라간 거잖아. 네가 봐도 쭉 오르막 올랐잖아. 그렇다고 너무 빨리 매도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가 1포인트 구간이거든. 이렇게 그지?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기부터 하면 1포인트 훨씬 넘었잖아. 1.5포인트 구간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한번 조정 받아 가거든. 한번은 패스,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들어가 볼만 하거든. 잠깐만, 이 깨지냐? 깨지냐?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번에 깨지면 여기가 내려간다. 손절 걸어, 무조건. 라이딩이는 제가 집중적으로 케어하면서. 예, 와도 돼요. 회원 아닌 분 와도 돼요. 회원 아닌 분이 오시고 싶어하면 회원으로도 초대해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하고 싶어하는 분 계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초대도 해드릴게요. 아씨 좀 빨랐나. 무료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릴게요. 그리고 자리 만석 될 수 있으니까 그 참석란에다가 반드시 참석해 놓으시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입금순입니다. 입금도 해 놓으시고 좀 팔리지 않습니까? 닥터끼 혼자 잘났다고 나불나불하고 있는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웬 말입니까? 회원이 지금 96명 100명 다 돼가는데 크게 가거든. 여기가 열려있단 말이지. 일단 내가 유리한 쪽 하고 있어요. 추세가 좀 깨졌어. 이거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처진 거라고. 라이딩 알겠냐? 강하게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비실비실하고 처지지. 예이야 또 성공. 이번에 좀 크게 깨질 수 있다 이번에는. 근데 적당히 먹고 말래.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안돼. 적당히 먹는 게 낫지. 괜히 물리는 것보다 훨씬 나. 아, 안 돼. 주무시러 가시고.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영민님, 어저께도 봤죠, 이거? 진짜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빠르고, 갔다가 뭐냐, 버는 거 다 토해냅니다. 그게 조금 먹더라도 먹어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처질 수 있거든. 하나는 좀 들어가 볼랍니다. 이렇게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오늘 영민님이 잘했듯이 착착착착 챙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붕 들어올리면 먹은 거 다 토해내요. 기분 열나게 들었거든요. 잘했는데 까지잖아, 그죠? 오늘 아침처럼 열나게 20% 날아간 거 눈으로 받아놓고 닥터케이가 조금 실책이에요. 평소 같으면 던지라고 난리치는데 너무 상가도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희망적으로 봐가지고요.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겁니다. 사실은 좀만 더 잘했었으면 끝내주는 신화를 남기는 건데 대형 우량주 그 다음날 20% 먹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조금 전에 걸었다 빼잖아. 좀 여기가 열렸거든. 조금 노려볼랍니다. 예이야. 이걸 잘해야 돼. 홀딩을 잘해야 돼. 홀딩을 잘하려면 그때 상황을 잘 알아야 홀딩할 거 아니니까 빠질 건데 내리.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유, 삐리삐리 해가지고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라이딩이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네가 적어봐봐. 아씨, 밑에 빠질 거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잘 올랐는데 한 개 더 들어가야 돼. 사실은. 손 꺼놨죠. 여기서 튕겨 올라가면 옥수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튕겨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얼음 좀 가져올게요. 라이딩인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적어놔봐 여기다가.
튕겨 올라오죠. 일단 두 가지 때문에 튕겨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저기 여기 돌파된, 그러면 저기 돌파된 권역에 여기 저항을 받아야 돼. 돌파했거든요. 여기 지지로 바뀐다 아닙니까? 해주 야우 이런 거 알아놔야 된다고. 여기서 던지는 이유가 딱 있다고. 난 알고 있다고. 여기 벌린 주변도 이거는 역할을 크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선 딱 끊어서 이걸 닥터게 최고 특기라니까. 이거 잘 맞춰낸다니까. 그래서 지지장을 잘 맞춰낸다고. 자, 라이딩이가 해놨어. 자, 또 쳐지고 5분봉에서 60일이나 벌린 주변도 하단에서 저항 나올 것 같다. 5분봉? 5분봉 60일 선에서 벌린 주변도 하단. 자, 말을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리고 30분봉 지지 반등 넣을 수 있고, 여기서 아 여기 반등 넣을 수 있다. 우와, 여기 반등 나오고 있고. 맞고, 영민님 맞아요. 제가 너무 잘해드리려고 다 제가 스스로 짐을 안고 가는 겁니다. 사실 어딜 가도 그렇게 안 해줘요. 사실은 여기서 사시고요. 목표지 여기, 전절은 여기. 끝. 틀렸습니까? 근데 안에 있는 거 제가 시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시간 될 때는 좀 그렇게 하고 시간 안 될 때는 안. 원래 그렇게 해준 사람도 없는데 뭐 더 신경 쓰고 해주는 거다 생각해야지. 그죠? 앞으로는 조금 뭐 어떻게 하려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스스로 저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다시 나는 매도 때릴 거다는 게 내 지금 생각이거든. 근데 지금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어. 이러면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삐리삐리 하고 다시 쳐지면 매도를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까지나거든. 여기 위에 설마 올라갈까? 때린다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손절은 무조건 걸어놨어요. 올라가도 여기 이제 상승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올라타면 상승 추세 성공이긴 하나, 여기 저항의 역할을 하고 여기 막 비리비리 할 거기 때문에 빠져나올 구멍은 한번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처지는 순간 또다시 여기를 위협하면서 이제 여기 밑에도 이제 위협할 겁니다. 저거 손절당하고 있네. 이거는 한계니까. 야, 이거 안 곤란하긴 한데. 여기 고점 돌파하면 손절할게요. 손절의 폭을 넓힙니다. 자, 손절의 폭을 넓혀요. 여기 돌파하면 손절할 겁니다. 여기서 막혀있다 생각하고 지금 들어간 거거든. 여기가 저항이다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여기 또 돌파 실패지.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세게 돌파하면 손절. 그러니까 뭐 다 토해내는 거야. 한 개밖에 안 들어갔다. 아이. 주가 안 해. 이거 물 타면 안 돼. 잠깐만, 큰일 나. 이제 한 개로 깨질래. 내려오면 땡큐. 이렇게 해야 물량 관리도 잘 하는 겁니다. 오늘 먹으면 3일 연속 이기는 겁니다. 3연속 하는 겁니다. 오늘 이기면 이번엔 분위기가 좀 좋아. 그러면 안 깨지고 이거 뭐 기록이 중요한 건 아니다. 16일 동안 한 번도 안 깨진 적도 있긴 했어요. 그거 올려놨죠. 말로 말고 저는 다 녹화 다 떠놨어요. 넘어간다. 일단 그렇어요. 여기 뭐 뚫고 넘어간다. 뚫고 넘어가면 손절할 겁니다.
손절한 거 봤죠 어저께? 물타기 안 하랍니다. 물타기 안 해요. 여기 밑으로 쳐지면 생각해보랍니다. 여기 인근 가면 딱 한번 몰라. 여기 인근에서 음봉 푹 떨어지면 그땐 생각해보려고 몰라도 음봉 떨어질 때 매도 들어가지고 단가 낮췄다가 올라타면 손절입니다. 손절이 딱 끌어놨어요. 너무 그쪽 토하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날은 9분 보고 계신데 누가 계신지 체크 좀 할게요. 1번 눌러보십시오. 1번 눌러 예이야. 저하고 이름 알아놔가지고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이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신가 체크하는 겁니다. 빠지지 라이딩아 못 가지. 못 간다고 알고 있거든 어느 정도. 예이야 또 성공 예이야 땡큐. 이번에 여기까지 여기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세면 안 돼. 끊어야 돼요. 아직까지 몰라요. 밑으로 쳐질 수 있어요. 이게 좀 쳐질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푹 치고 가기 힘들다고. 비교적 높은 확률로 여기서 박스권 한참 그리다가 올라가도 올라간다.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출석 체크 한번 하자는데 1번 한번 누르자는데 누른 사람 한 명뿐입니까? 그렇게 드러내기 싫습니까? 한시 반이니까 기분 좋게 끝내야 좋지, 그죠? 01 라이딩 너 온 게 거의 처음이야. 별 오래 안 했어. 12시 다 돼가 겨우 시작했어. 그전 앞에 잠깐 그 종목 보고 있다가 미리하네. 그냥 오늘 50만 되면 그냥 그만하고 싶은데 밑에 탁 쳐지면 딱 성공하고 끝내면 딱 맞는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못 간다에 걸었어요. 그냥 위꾸로 자꾸 달고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여기 지진되고 있으나 치고 올라가면 손절이죠. 뭐 어쩔 수 없고 자꾸 비리비리 하니까 한번 탁 내려오면 그냥 손 딱 최신으로 끝낼 겁니다. 여기도 보면 붕 치고 갔기 때문에 이 커브 그리지 각도가 무뎌지는 게 느끼지 라이딩아. 양봉의 크기가 자꾸 낮아지잖아 작아지잖아 이제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 이런 걸 잘 느껴야 돼. 그러니까 아 그 끼고 있네. 조정 안 받아야지. 안쪽으로 이격이 크잖아.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럼 또 성공이지 뭐. 주야우 이런 걸 느끼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간 건 양봉
파란 건 은봉이랬지. 아무 생각 없이 빨갛다 파랗다 이렇게 말하지 마요. 의미를 이 궤적을 보면서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몸으로 느껴져야 돼요. 빨간 꽃 파란 꽃, 빨간 건 양봉이고 파란 건 은봉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종목 상담할 때 거의 뭐 몇 초 머뭇거리지도 않잖아요. 왠 줄 알아요? 이 앞에 흐름들을 저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느껴진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맞아, 얼추. 그죠? 신기하죠? 왜? 주식은 이 패턴으로 다, 패턴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또 먹을 거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앞에 거 잘 봐야 돼요. 야. 딱 터지고 내려오면 딱 되는데, 땡큐 하고 딱 끝내는데, 야. 공방이 좀 있긴 있는데 여기 위에 이제 수축 기간이거든. 수축 이렇게 볼린저 밴드. 그럼 적어도 빵 어치우가 요게 요래요래 한다니까.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렇게 만들어놨어 볼린저 밴드를. 확장함 수축하고 왔다갔다 하는 횡보기간이 좀 있어야 돼요. 금방 수축했다 금방 넘어간다. 와, 뭐 그런거는 10% 미만입니다. 90%가 안에서 움직여요. 아이씨, 끝내야 돼. 아, 이제 좀 긴장해야 돼요. 세게 올라탔어요. 긴장해야 돼요. 어, 다 토하겠다. 아, 여기에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 지금 추가로 매도 때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탁 내려오면 되는데, 아, 조금만 참아보자. 불안하면 안 돼. 위로 올라갈 추세, 역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라이딩 알겠지? 추세일 때 강하게 이렇게 올라탈 때는 빡빡빡 실어가는데, 이건 내가 까꿀로야. 지금 역추세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안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밑에 20일 밑에 있을 때는 몰라도 위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 팍 치고 갈 수도 있어 잘못.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을 안 싣는 거야. 두 개밖에 안 하는 거야 지금. 빠질 거는 좀 알고 있거든 사실은. 근데 안 해. 쫄이거든 지금. 역추세. 역추세는 짧게 먹어내고 물량 실으면 안 돼. 큰일 나 잘못하면. 막 들어올리면 끝장나는 거야 그냥. 거기에서 끝장나는 거다. 거기서 한두 개를 그냥 적당히 깨지면 되는데 추세 돌려내면 물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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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막 열렬히 올라가. 그래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그날 하면서 던져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당겨가지고 풀빵 때려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병이는 출장 갔다가 피곤해 자는 모양이다. 안 그러면 알고는 빠지는 게 애가 아닌데. 아 몰랐습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들었길래 오늘 꿈에도 홍게 먹으러 갔으니까 한잔하고 자겠지 이러고 있는데 메롱 하고 있지. 언제 하셨습니까 또. 깨지면 밑으로 온다 이. 성공. 이런 거 잘 봐나라고. 이런 거 여기 못 올라간다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볼린저 밴드 뭐? 애주기야 뭐? 레이저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레이저 야야야 좀 체결되라. 여기 고압전류 매수 주문이 한 개 체결됐습니다. 한 개 챙겼고 한 개 좀 더 들어갑니다. 일단 요거 내려오잖아. 이런 이거 뭐고 쌍봉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겠다는 이건 한번 튕겨 올라올 거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농담 아니고.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은봉이 좀 크게 내려오죠. 큰일 났다고. 이제 여기 올라가는데 걸었던 애들 큰일 났다 하고 지금 때리는 겁니다. 밑으로 쳐지면 여기까지 쳐질 수 있거든. 조금만 더 들어가 봅니다. 일단 옷이 변했습니다. 일단. 아 잠깐. 클릭했다. 클릭.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미안합니다. 54만 6천 벌었어. 다음에 해주 만나면 5만 원치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오빠가 사줄게. 오빠니까 쪽팔리기.
라이딩이도 맥주 한잔 사줄게. 형이니까. 야, 그날도 해운대서 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응? 어? 회비 빼고 술값 빼고 차비 빼고 좀 남아야 되는데, 그지? 어? 그래가지고 담은 얼마나 남아야. 야, 그러면 공짜잖아, 공짜. 실컷 실컷 좋은 데서 자고 바닷가 보면서 어 맥주 한잔 마시고 해주. 그날 오면 오빠가 노래 불러줄지도 모른다. 오빠가 가수 출신이거든. 해운대 바닷가에서 노래할 수도 있어. 닥터 K는 구독자를 위한 라이브 쇼 4명 딱 자리 앉혀놓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럽니다. 진짜예요. 좀 들을만 할걸? 수표 10만짜리 팁 받고 이런다니까? 농담 아닙니다. 잘 찾아보세요. 안에 보면 다 있어요. 나는 가수인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있어. 2천만원이 그대로 그냥 뻔뻔댔다고? 그러니까 강의 들으러 와야죠. 제 옆을 떠나면 안 되죠. 보여드렸으니까. 말로만 말고 말로만 개쿠라로 주댕이로 10분에 10배 버는 거 번다고 밖에다 그려놓고 사람 꼬시고 그런 거 안 한다고요. 딱 보여드린다고요. 맞다고요? 해주 앞에 딱 앉혀놓고 불러줄게. 그러면 이번에 기억 자 노트에다 적어놔. 3월 15일 날 오빠 만나러 가는 날. 아유, 이제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해. 이거 출금할 거야. 출금. 아, 왜 먹은 거 안 토해내. 싫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자, 54만 6천 원 벌었어요. 3년승입니다. 이대로 그냥 천천히 갈랍니다. 이제 아, 딴 거 다 필요 없어. 천천히 갑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딱 이제 음악 끄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다가 이제 맞춰야지. 1당도 했는데 라이딩아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너 1당 20딱 잡아. 20. 아니야, 아직 아니야. 모의로 하는데 10 잡아. 10. 이제 불어서 나면 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몇 년 동안 옆에 있으라니까요. 돈 몇십만 원 아까워하지 말고요. 몇천 잃었다 했잖아요. 몇천, 그죠? 2천 잃었는데 지금 손실, 그죠? 똔똔됐다 했잖아. 아니 한 달 50만 원 뭐가 아까워요, 그죠? 그거 아까워하면 안 된다니까. 투자를 사업을 하니까 그거 아까워 안 하겠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 투자도 필요하고 자문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100달러 채웠어. 됐어. 100달러 목표치요. 100달러. 딴 것도 필요 없어. 100달러 먹으면 딱 수도배. 그것도 트레이닝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린다고요. 왜? 심리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거 들이대가지고 더 먹으면 좋겠죠?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까지기 시작하잖아요? 심리 다 무너집니다. 한 50만 벌고 끝날 거, 나중에 얼마 꼴고 끝난 줄 알아요? 500만 꼴고 끝납니다. 농담인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경험해 본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너로서 충분히 여러분들 잘 이끌어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10만 딱 먹으면 딱 수도배. 그냥 딱 수도배. 모이냐 아니면 실전이냐. 자, 영민님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다 하면 따라 댕기세요. 오라 하면 오고, 그죠? 해라 한 거 한번 해보십시오. 매매일지도 올리라면 좀 올리고, 그죠? 모의 됐어. 그러니까 너 모의 투자 기록도 계속 올려. 내가 그럼 그거 하나 만들어 줄게. 크루드 오일 아, 모의 팀 K 크루드 오일 매매 일지 이렇게 다 올려줄게. 야, 까리에 이 사진 뭐 나는 좋아합니다. 뭐 조금 옆에 머리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멋있는데 그래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난 마음에 들어. 참, 제가 라이딩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거 관리 좀 해라고 했더니 꾸준히
편하게 하루에 몇 개, 몇 개, 몇개 계속 나 올리고 참 마음에 들어요. 라이딩은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내가 올려줄게. 너를 키운다 진짜로. 내 아는 거다 가르쳐 줄게. 알겠지? 전부 다 가르쳐 줄게. 옵션으로 다음에 너 놀래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 내가 만들어 줄게. 한돈빽 찔렀는데 갑자기 그게 5천만 원 되고. 미치는 거 생각만 해도 좋아 죽겠지. 어? 돈 빽이 5천만 원 되는 거. 딱 그러니까 선물 옵션 계좌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라이딩아, 만들어 빨리. 만들라니까? 그거 날린다 생각하고 100만 원. 너도 자금 좀 있잖아. 벌은 거를 가지고 복권 사라니까 일부분. 내가 치우를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치우가 바빠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 좀. 근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뭘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매매 일지 올리고 이런 거요. 라이딩 니가 좀 가르치고 난 이거 하나 만들게. 게시 메뉴 관리 일반 게시 추가 팀K 이름도 까리하잖아. 팀K 해주야오. 팀K 하고 싶어? 열심히 해. 그러면 팀K 해줄게. 이름도 해준대. 해줘야 될거 아니야. 썰렁한 또 팀K 하고 싶, 아, 팀 T란다. 팀 K 하고 싶으면 해. 이름부터 바꿔, 빨리. 해주, K, 바꿔, 이렇게. 해란들, 빨리 해야 돼. 라이딩이 다음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레이첼이야. 하란 대로 다 해. 이상한 거 시킵니까? 아, 이상한 거안 시켜요. 하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하란들 따라하니까 또 수익도 나. 그죠? 하란들 해보시라니까. 코치 말안 듣는 선수가 어떻게 잘할 겁니까? 코치는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될지 눈에 보이는데. 팀 K 크루드 오일 일지 딱 이렇게 하면. 너무 길게 하면 이거 너무 쓸라나? 너무 쓸라나? 크루드 오일 매매 일지. 여기 이제 어? 하니 꼬꼬하고 레이첼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병이가 종착역이 크루드 오일이라 그랬거든. 응? 낮엔 바쁘고 태도 안 하거든. 라이딩이도 마찬가지고. 그냥 중장기로 한 몇천,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를 묻는 이유가 있어. 그냥 적당히 들어가면 돼. 그냥 그거 한 몇천 꼽아놓고. 하루에 한 두세 번. 쓱쓱쓱 보고 지나가다가 눈에 보일 거야. 아이고, 이제 던져야 되겠네 싶으면 던지고, 또 한참 기다리다가, 아니면, 이제는 삼성전자 들어갈 만하네. 그것도 한 몇천 툭 꼽아놓고 그냥 편안하게 가고. 말이 쉬운 거 같죠? 눈에 보여요, 나중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안 되는 거고. 글쓰기. 주내원. 댓글 쓰기. 글쓰기. 글쓰기는 적어도 정회원 돼야 되는데. 쓸 사람 누가 있냐? 됐고. 아니야, 그래도 정회원 정도는 돼야 돼.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정해야 되겠어. 글자 너무 길어. 크루드 오일일지. 됐어. 조금 말이 좀안 맞긴 한데 됐어. 그냥. 신청요. 잠깐만요. 정회원 등업 신청. 어디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되시겠죠 뭐. 나중에 강의 잠깐만요. 강의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보면 됩니다. 아우 상쾌. 라이딩아 아우 상쾌. 형들한테 또삥50 뜯었다.
라이딩아, 너 거기 어디야? 해운대 오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재밌는 이야기 있다. 너 들으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 있어. 3일 지금 이기고 있다. 3연승 중이다. 어디다 신청하셨어요? 댓글 달았습니까? 현우 야오 아직도 안 했는데 늦게 했어. 12시 다 돼갔어. 삥 뜯었다 형들한테 50. 방금 강의 밑에다가 저 녹방 강의 잠깐만 어디라도 댓글 달면 저한테 보일 텐데 댓글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디다 남겼습니까? 어쨌든 입금하시면 돼요. 입금하시고 투표에다 해주시고 또제 방송 있잖아요. 방송 그 밑에도 좀 적어주십시오. 그게가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따라가면 아니면 그 어디 들어가면 방송 있는지 알겠죠? 그 밑에다 저도 참가 지인하고 이명 참가 이렇게 당연 가야죠. 이런 식으로 쪽팔리게 몇명안 되면 쪽팔리잖아요. 그죠? 끝내주는데 사는 족족 먹고 있는데 사람들 좀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래 바쁘신가 다들? 야 만사제끼고 올 텐데 돈 그렇게 쥐박고 있는데 주식으로 좀 성공하고 싶지 않나 몰라. 그러면 당장도 아니고 벌써 한달 가까이 전에 이야기하면 그거 못 뺀다? 그러면 그 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저도 굳이 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다만 채팅방 아니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오는지 못 보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뭐 애달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오늘 이걸 끝내주겠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오늘 진짜 짜증나가지고. 이거를 첫날, 어떤 놈이 이거 사, 이래, 이거 사잘말 못하거든. 완벽한 매매 기법이야, 이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했어. 양봉 이렇게 쓰고 올라가면요. 그죠? 여기 한두개 올라갔잖아요. 두개 쓰면 초강세를 나타내는 종목, 이거 딱 띄고 올라간다니, 그건 못 따라가거든. 그래서 딱 미리 사 들어갔다니까. 현우, 야오! 형 멋있지 않냐? 야, 끝내주지, 씨. 사니까 다 날라댕겨. 현대건설 어디 안 먹었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지고, 다시 들어가, 또 먹고, 또, 실컷. 이거 다, 아침에 딱 그랬어. 나는 미리 던졌고, 아침에, 우리 있잖아, 그 행진님이라고. 어떻게 할까요? 던져. 던지라 하고 난 다음 3점 몇 빠졌다? 다 피해내고, 여기 다시 사 들어갔어. 종가에 사. 셀트리온하고. 대번 올라가잖아. 야, 그거 본 사람 있잖아. 영민님하고 다 봤잖아. 셀트리온 이것도. 사서 여기까지 먹고 하루 피해내고 종가에 들어가 또 먹고 있잖아. 지금 안 던지잖아. 오늘은 3분의 1 던져 다시 사 넣어. 야 끝내주는 거지 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씨. 또 흥분했다. 아이 진짜. 끝내주는 거지. 아니 그거를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 뭘로 이걸로 보여주잖아. 이걸로 말로만 주댕이로만 나불나불하고 어디 사사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닥터K가 지금 움대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장이 턴하고 있어요. 시장이 닥터K가 열락에 시장 빠지고 있는데도 안 깨지고 열락에 먹었어. 이게 다 먹어냈어. 여기 구간을 다 먹어냈다니까. 여기 그리고 현금 100%, 현금 100%, 현금 100%. 이거 다 피해냈어. 전부 다 피해냈어. 네 번, 또한번 더. 그리고 여기 4. 완전 최저점 잡아냈어. 야.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야. 그게 가능한 거는 선물 옵션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갭 상승할 거고 눌릴 거라는 것도. 그냥 하기 전에 다 알잖아. 참. 아휴, 농담 삼아 도사라 그랬다면서. 그런 거좀 듣기 싫지만. 딴 애는 틀렸습니까? 말하는 대로 다 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맞춰내잖아.
연락에 패대기 치다가 들어 올리면서 또 적당히 끝낼 거라고.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이 과정을 다 맞춰내는데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제가 자화자찬하게 뭐한데 장난입니까? 누가 이렇게 맞춰냅니까? 못 맞춰내 진짜로. 말 못해. 틀리면 쪽팔리기 때문에. 뭔가 운대가 맞아떨어지고 있어. 운대가. 그죠? 그러면 행운이 내한테 붙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붙으세요. 저 옆에. 현우, 야오. 아우, 직장 다니는데 내가 뭐 굳이, 응? 크게 붙어 있을 필요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형 옆에 딱 붙어 있어라. 응? 너한테 득되면 득되지. 응? 손해되지 않을 거야. 응? 해주는 붙어 있는다 했지? 응? 붙어 있어 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딱 붙어 있어. 2019년, 1학년, 20년, 21년, 22년까지만 딱 있어. 나가지 마. 명령이야. 성공하고 싶으면. 나가든가, 뭐. 대학교 등록금 있잖아. 장학생은 면제해준다. 내가 딱 보고, 무료 없어. 유료로.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긴 안할 거야. 다른 애들 하는 만큼만 딱할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싸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죠? 나중에 판단하면 되는 거고. 대우 망가지나요? 모르겠어요, 망가지는지. 전 뉴스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잘. 잘안 봐요, 또. 너무 무식한 것 같아서 요새 조금 슬쩍슬쩍 들어보려고 하는데 들어봤자 헛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잘안 들어요, 솔직히. 아침에 이야기도 했는데 머니투데이 요새 한 번씩 들어보는데 전문가 나왔는데 좀 틀렸는가 봐요. 욕 연락이 들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죠. 열받았는가. 제가 말이죠. 근로소득세 최상위로 냈고요. B로 시작하는 차 3대 끌고 있어요. 안 알아주니까 남이. 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근데 알아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끝내준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게 단 거죠. 그래, 내가 하도 그 댓글 다는 새끼들이 싫어서. 참, 그 참, 좀 들어봅시다. 참, 사족이 많네. 그러니까 잠깐 조용해. 보통, 근데 제 아이디가 딱 뜨면 뭐라고 뜨는가 하면 주식방송은 닥터 KTV. 딱 이렇게 뜨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죠. 끝내주는, 주식 정보를 원하십니까? 닥터 KTV 자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보통. 그러면 하수지, 하수. 야, 주식방송 닥터 KTV? 프로필 사진도 좀 까리한데? 근데 조용히 있으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 제법 한 1분 이상은 조용히 있었어. 하도 잡소리 하는 새끼들도 가만히 있었어. 뭔가 싶어가지고. 그죠? 그러다 또 다시 달더라마는, 그래요. 자기는 뭐, 뭘 어쨌니, 계좌를 깔았니, 뭐, 아이고, 한심하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한자더 보고, 그 시간에 차트를 한장더 돌려봐라고 제가 까는 애들한테 일침 날렸지 않습니까? 근데 참, 주식을, 전문가라고 넣은 애들의 퀄리티를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물론 이렇게 되긴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한줄 알아요? 팔아라 그럽니다. 팔아라. 이게 팔자리냐 도대체. 방송에서 다 들었겠지만 이건 적어도 살자리지 팔자리는 아니거든. 그 다음에 잘못 가서 그렇지. 봐봐. 밀리다가도 잽싸게 땡기잖아. 이게는 포인트야. 매수 포인트야. 그 다음에 좀 밀려서 그렇지. 그지? 밀릴 거 아니까 던지라 그랬잖아. 미리 제 포트에 없다 그랬어. 미리 전일. 아 이거 왜 시원찮을 게 눈에 보이니까 쫙 치고 가야 되는데 흔들흔들하면서 비트 쳐질 거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어. 그리고 이걸 봤거든. 전기전자 너무 땡겼기 때문에 여기 좀 조진다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오기 때문에 던지라 그랬잖아. 그리고 갈아탄 거 아니야. 다 대우조선이고 현대건설이고 그런 데서 수익이 극대화 된다니까.
그냥 개 물려가지고 안 간다고. 물려봤자 몇 프로 물렸습니까? 끼해봐 2, 3% 아닙니까? 우리 그 국수 근면성실 국수 하는 재성님 무료방에서 15,000원에 다 들고 있답니다. 15,000원, 13,000원. 50% 가게 해줬다, 해주겠다고 꼬셨답니다. 한달 안에. 개 작살. 50% 무슨 50%. 60% 빠졌네, 씨. 아이고,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샀대요, 또 이거를. 이날 사가 한가 두들 맞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된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까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 여기 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이거 사라 하겠습니까? 라이딩아. 니가 지금, 이거 아니다. 여기 앞에, 여기까지네. 더듬거나, 그 다음날 빠지는데 샀거든. 니가 또 이거 사겠냐? 죽어도 안 사지. 쟤가 이제 볼줄 아는데. 혜주야. 아, 혜주야 하면 너무 부드러운데. 아, 참. 곤란한데. 이러면 자꾸 정이가, 정이 쌓이면 곤란한데. 오빠의 매력에 자꾸 빠지면 곤란하잖아. 어? 해주는 몰라. 살수 있어. 아직까지 잘 구분 못해. 응? 그러니까 오빠 옆에 있겠다잖아. 1년 만에 사자마자 올라간 거 보고. 오스템 좀더 갔어야 되는데. 아, 영양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딴거 갈아탔잖아. 뭐 샀어? 대우조선하고, 뭐 샀냐? 빨리 이야기해봐. 왜? 오빠 말왜 빨리 안 들어? 여기서 던지라 그랬잖아. 던졌으면 이거 안 토해냈잖아. 근데 올라오니까 던지지 말아잖아. 말이 달라지는 거야. 여기를 강하게 이거 들고 있지. 현건 됐어. 이거 들고 있지. 이거 강하게 뚫으면 던질 필요 없다. 이? 내일 물어봐. 오빠 어떻게 할까? 아 미치겠어. 어떻게 할까 오빠? 어떻게 하기는. 내일 봐가지고 뚫고 올라가면 홀딩 딱 그럴 거고. 여기서 띵 헤딩 업. 자 시나리오.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은봉을 쳐지면 던져버려 그냥 던져버려. 이거 맛이 갔어? 이 좋아 보입니까? 별로야 별로. 근데 올라타잖아 이렇게 올라타잖아 이렇게 빵 던지지 마. 이렇게 시나리오를 확실하게 들어야죠. 올라타면 던지지 마. 그 다음에 올라타고 난 다음에 밀리고 하면 어쨌든 밀린다 싶으면 끊어 나가 조금씩 조금씩. 세게 밀리면 다 던져 그냥 바바박. 그렇지 않고 적당히 윗꼬리 달고 삐리삐리 하면 조금씩 조금씩 끊어 나가. 장중에 졸린다고 졸고 하지 말고 딱 펴놓고 눈 부릅 딱 뜨고 어제 딱 앉아가지고 핸드폰 말고 안 바쁘면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알겠지? 아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 자세하게 밀착막 한다니까 개개별적으로 머리도 좋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 뭐 샀는지도 알고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 셀트리온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다 던졌냐? 아니면 들고 있냐?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이렇게 막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다 솔직히. 그러니까 얼굴을 봐야 돼 빨리 그러니까.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 들고 있다. 30 얼마? 빨리 이야기해봐. 31만 원인가 얼마? 30 얼마? 부끄러울 것도 없어. 다 비슷해. 그러니까. 31만 5천. 오빠가 던지라 했을 때 던졌으면 얼마 좋아서 오빠를 빨리 알았어야지. 이날 딱 들어가 봐. 이날 9월 20일 날딱 들어가 봐. 그 유명한 용순이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날부터 나오기 시작해. 31만 원까지 먹고 30만 원 던지라 그래. 그리고 작살 아니야, 작살. 오빠를 일찍 만났으면 다 피해내고 들어가서 8% 놓고, 들어가서 8% 놓고, 16%, 1.5 깨지고, 1.5 깨지고, 그러면 3, 15%, 여기서 들어가서 한10% 먹고, 10%더 먹었지, 지금. 10, 한 2, 3%. 몇 프로 먹는 겁니까? 30% 가까이 먹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오빠를 빨리 만났었어야지.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까진 거 생각하지 마. 까진 거. 까진 거 빨리빨리 끊어내고, 오빠 손절하면서 벌어낸 거 봤지? 저 오빠 이거 웃겨 진짜. 손절 잽싸게 하고 먹을 때 따라 들어가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훨씬 빨리 만회된다. 영민님 이야기하잖아. 영민님은 나하고 한살 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영민아 못해. 그건 다음에 보고. 응? 같이 뭐동 같이 늘어가는데 그건 좀 그렇고 치고 올라가면 던질 필요 없어. 집중해 집중.
알겠지? 올라가면 24만도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성 없지도 않다. 왜? 이렇게까지는 가기 힘든데, 이렇게까지는 가기 힘든데, 비교적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비교적이 아니라 3위 아니야, 3위. 올라타기 시작하면 잘 가거든. 그런데 여긴 넘어가기 힘들 거야, 24만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휘청휘청 하면 시그널대로 같이 한번 따라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끊어, 얼마 끊어 하면 같이 끊어 나가고, 본인 본전 생각하지 말고, 다시 사놓어, 사놓으면 같이 사놓고, 볼수 있다는 건 눈으로 보여줬으니까, 똥손은 아니다는 건 보여줬으니까, 말만 한거 아니라는 거 보여줬으니까, 한번 따라 보시라.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 볼 것인가는 본인이 판단하고, 올라타면 던질 필요 없고, 올라타가지고 비실비실 하거나 하면 던지락 하면 적당히 끊어 놓고 같이, 이걸 턴하고 나면 이제 조금 치고받고도 한번 해볼 생각은 있다. 그렇게 말이 달라져요. 이럴 땐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긴장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올라타기 때문에 적당히 먹었으니까 또 끊어내고, 야, 잘 버티네? 사놓고 다시. 지지할 거니까. 밑으로 깨지면 끊어 나갈 겁니다. 왜? 먹고 지금 비중 조절하고 있었으니까. 올라타네. 홀딩. 또 홀딩. 오늘 던지라 하던가요? 노우! 탁트케이가 아까 초단타 친거 봤죠? 단타 칠때 단타 치고, 끌고 갈때 끌고 갈줄 알아야 수익 나는 겁니다. 여기서 딱 던져. 다시 산호. 캬씨, 퍼펙트지, 그냥. 야우. 요, 지엄. What's up, man? 아유. 늦게 시작했어. 12시에 시작했어. 12시에. 홍겸 없고, 오늘 너무 잘했는데 끝까지 잘하지 못한 아쉬움을 대우조선 해양 20%의 빛나는 수익을 끝내주게 못 챙겨드렸다는 자괴감을 홍게로 달랬다. 진아 사자마자 20% 갔다? 아, 죽인 거 아니야. 응? 근데 넌뭐 하고 있냐? 요새 바쁘냐? 응? 좀 적당히 사 들어가라. 응? 직장인 20일 기법 좀 해라. 돈 벌어야 될 애들이 왜돈못 벌고 있냐? CJ 헬로 가는 것 같던데. 사실 사고 싶었었는데. 한번 보자. 씨. 이거 안 돼? 잠깐만. 오늘 방송인 거 셀트리온 이야기했고, 됐어. 뭐 비밀 같은 비밀도 아니지만 우리 방에 CJ 헬로 다녔던 전직 직원 있다. 얼핏 언급했지? 직원 있어서 그 사람 이야기도 새겨 들어. Yo, Sinso. Yo, man. Real live. Live 하면 real live. 발음 신경 써야 돼. 야, 채팅방 최연소 채팅방 인원 들어온 거 아니야? 헝기님 딸내미. 너무 귀여워가지고. 최영. 아니야, 잠깐 잤다가. 잠깐 잤다가 딱 깼어. 형들한테 삥좀 뜯었어. 또못 봤지? 한 50도 삥 뜯었어. 응? 방송 올라가면 확인하고. 야, 하루 종일 같이 있네. 아침 눈만 뜨면 같이 있네. 아, 미치겠어 진짜. 이런 게 정이 안될 수가 있냐. 얼굴 한번 못 봤는데 난주 보면 진짜 편하다니까. 바로 그냥 편해. 그냥 하도 안 어색해. 아, 홍게 먹고 싶대. CJ 헬로. 야, 근데 좀 거시기 해. 그러니까. 어? 너안 던졌지? 진아. 야, 비실비실한 끊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사놓고. 푹 올라갈까 겁나냐? 올라가면 또 눌려줄 거야, 아마. 그럼 그때 사면 되지. 만약에 올라가면. 치고받고 해. 일단은. 이게 박스권이야, 박스권. 어느 날푹 가겠지만.
아니면 막 없네 생각하고 들고 있던가. 그래 하고 있겠지만 여기 정도 안 깨지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들고 있던지. 그지? 아니 사실은 언제더라? 10시 몇 분에 하려고 딱 컴퓨터 딱 켰다가 다시 누웠어.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새 진짜 피곤했거든. 아야 참자 머리가 띵하고 어질어질한 거야. 누웠어. 내가 원래 잠 많이 없거든. 11시 몇 분에 또 깼어. 그래가지고 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랬지 뭐 11시 50분 돼가지고 형들한테 가볍게 나눠 먹자. 좋은 거 있으면 형들만 먹지 마라. 가볍게 좀 먹어주고. 56만 원 먹었던가? 56만이지 라이딩아. 56만 원 먹었어. 가볍게 그냥 여기서 다다다닥 그냥. 박수권이잖아. 라이딩아 틀렸냐? 박수권 간다 그랬잖아. 박수권. 야씨, 내가 생각해도 너무 진짜 끝내준다 요새. 물 올랐어. 그것만 딱 기억해놔. 자화자찬 아니라 물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감각이 최고조에 가깝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이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감각이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진이 제법 오랫동안 봤거든. 최고 고참이겠네, 여기서 거의. 1번 눌러, 2번 눌러 하니까 혼자 3번 눌렀어. 같이 하고 싶습니다. 방콕에서. 방콕 맞나? 태국에서. 어쨌든. 푸켓인가? 파타야인가? 그래가지고 2년이 됐지. 야, 이거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 분명히. 틀렸냐고. 안 틀린다니까, 잘. 틀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걸 맞춰내기를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식은 제법 눈에 잘 보인다고요. 시간 엄청 줍니다. 내가 판단하는 시간을. 이거 막 바닥까지 봤잖아. Since so young. 어저께 눈안 튀어나오더냐? 어저께 보는데 눈안 튀어나왔냐고. 우와, 왔다 갔다. 어디냐, 근데, 어저께. 여기잖아, 여기. 그지? 어젠 양호한 거야, 그래도. 여기 아니구나.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 했지, 맞네. 어저께 올라와서 먹었잖아.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튀어나왔지. 튀어나온다, 눈 튀어나온다니까. 그런데 주식이 뭐가 그래 힘들겠냐고. 딴게 힘든 게 아니라 보는 게 뭐가 힘들겠냐. 움직여 봤자 지니까 그러니까 움직이 이리 움직이는데 뭐가 그래 힘들겠냐고. 생각할 시간 충분히 준다니까. 오늘 억울한 게 이게 우울해서 그렇지. 뻔히 아는 걸 놓쳐가지고 내가 아유, 흥분해가지고 방콕이지. 수익 500 땡기고. 야, 죽이네. 내 덕분에? 내 덕분에 500 땡겼다고? 뭐 먹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 수영장에서 매매하고 했잖아. 그때 뭘로 먹었냐? 기억이 잘안 난다. 하도 먹은 게 많아가지고. 까진 거몇개안 돼. 까진 거몇개안 된다니까 진짜로. 다 먹었어. 까진 거몇 손가락에 잡습니다 진짜. 까진 거 하나 투어 한 까졌고, 아예 모두 투어인가 하나 투어인가 까졌고. 그 다음에 옛날에 현대미포 좀 까졌고. 그 다음에 그냥 찔끔찔끔 까진 거 빼고는 기억날 만큼 까진 거 없다니까. 삼바. 야, 삼바. 죽였지. 20%가 아니야. 거의 20%. 몰빵 때려가지고. 응? 여기 몰빵 때려가지고. 나무하고 양양이하고 몰빵 때려가 20%. 우와. 미쳤지. 나도 과감성이 좀 있다니까. 내가. 내 특징 중에 하나가 싫어야 될때 싫어버리고. 몸살 때딱 몸살이 과감성이 좀 있다니까. 결단력. 진아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어떨 땐좀 과감하게 실어버리잖아. 대우조선해양 사실 살 자리 아니거든 어저께. 근데 올라갈 것 같아서 눈치 깠어. 대번 날아가잖아. 야 기본과 감각이 같이 딱 결합됐다. 아 너무 자화자찬하나? 어? 천주 들어갑니다. 사고천 질렀다 신써야. 눈티 노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저 방송 그 사람 왜안 들어온 거 몰라. 이름도 기억하는데 최인호님. 와, 참 바쁜가? 전문직인가? 바빠요. 슈퍼챗 30만, 50만 막 쏘았다. 왜? 왠줄 아나?
사자마자 1억 먹었거든. 저도 4억 5천 지릅니다. 부앙! 1억 먹었어. 그냥 사자마자. 병이도 제대로 해놨으면 오늘 사자마자 5천만 먹는 거 아니야. 병이 5천 질렀거든. 와, 오늘 병이 재수 똥 튀겨가지고, 운전하고 아마 외근 가가지고, 납품하러 가가지고 오늘 똥 튀겼다. 안 그랬으면 좀 먹었을 건데. 400 얼마밖에 못 먹었다면서. 400 얼마 작냐고. 창인 얼마 먹은 줄 아나? 창이 돈 천만 넘게 먹었을 거야. 하나 케미칼, 현대위아, 셀트리온, 막 들어가는 족족 다 먹었다. 300, 400, 300. 천만 넘게 먹었으면 됐지, 월급쟁이가. 죽이는 거지. 야, 죽인 거 아니야. 잡주하냐고? 아니라고. 삼성전자는 어디서 먹는 줄 아냐? 44,100원에 딱 들어가, 여기서 딱 팔고 나온다. 거짓말? 거짓말 1도 없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는가 하면, 추세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기 딱 꼭대기에서 딱 팔고 나니까 쫙 빠진다. 농담 1도 없어. 들어가 봐. 현대건설, 어떡할까요? 어저께 있었잖아. 어떡할까요? 현대건설. 봤잖아, 다. 여기서. 아침에. 행진님이. 어떡할까요? 다 던져. 부아. 봤냐고. 봤냐고. 나도 놀랬다니까. 다 던져. 이후에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사. 사고 나니까 또 올라가. 야. 그치? 눈을 다 봤잖아, 전부 다. 그걸 할수 있는 거는 이 추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돼 있으니까 된다고. 나도 물 올랐어, 진짜로. 셀트리온, 현대건설,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야기했고, CJ헬로, 그 다음에 삥 뜯었고. 이 적어놔야지, 나 지금 방송. 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 2시간째네. 진아, 그냥 진짜 재밌는 이야기다. 이거 방송에서 좀 자꾸 이야기해줬으면 하는 생각 좀 있지. 진짜 솔직하게 있다. 1번. 아니,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요. 2번. 진짜 솔직하게. 아, CJ 헬로. 그냥 방송에서 좀 자주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1번. 아니면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냥. 아니면 2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CJ 헬로. 나 결점 먹을게. 입이 바짝바짝 타가지고. 너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냥 농담인데. 방송에서 언급하면 틀린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사람들이 내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좀 애매해서 말을 안한 거지. 모양이, 나 사실 이날 사고 싶었거든. 이날 앉아 됐네. 나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딱 보고 있다가, 이거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날이다, 이날. 오르기 직전에. 야, 이거 살만한데. 워낙 딴거 들어가 있으니까 딱 1,050원 맞는 것 같네. 야, 이거, 응? 진이가 여기서 좀 팔고 여기서 또 사놓고 그러면 참 좋은데 생각하면서, 이거 사람들한테 이야기 좀 할까? 이렇게 생각했거든. 위로 가잖아. 맞지? 그지? 여기 포인트라고, 포인트. Since so young. 이게 포인트라고. 이거 눈에, 이거 익혀놔. 벽에다 붙여놔. 내가 동그라미 딱 지줄 테니까. 프린트 딱 해가지고. 이거 매스 포인트, 첫 번째 매스 포인트. 딴거다 필요 없어. 사진을 찍든, 프린트를 하든, 캡처를 하든, 이거 벽에 딱 붙이나라고. 사고 팔고 못한다. 쭉 묻어두고 있다.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캡처했지.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거야. 다음에, 이제 간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언제 한국 하면 오겠냐마는, 한국 오면 연락해. 한번 보자, 응? 한번 보자고. 그리고,
진정성 내지는 열의가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강의하고 2월 16일 날 강의하고 그 강의한 미국으로 우편으로 보내줄게. 내한테 메일 그거 주소 보내놔. 알겠지? 그거 달달달달 외워. 그냥 보내줄게. 메일로 그냥 보내주면 되네. 병신. 야, 신서야, 나 너무 지금 형잘 자고 잘 자고. 아, 너 바본 것 같아. 매일 보내주면 되는데 아날로그적인 생각밖에 못했네. 좋네, 세상 좋아졌네. 와, 매일 보내주면 되잖아. 매일 웃겨. 해주는 안 줘. 아직 모르겠어. 성실한지 안 한지. 3월 15일 날 오는 거 보고 판단할게. 아무나 안 줘. 아무나 안 줘. 진짜야. 핵심 필살기인데 그걸 왜 줘? 쓸데없이. 안 줘. 다만 성의가 보이면 달라 소리 안 해도 내가 줘. 하루 종일 지금 있는 거잖아. 비디오 테이프. 진아. 3월 15일 날내 지금 하나콘도 잡아놨다. 1박 2일. 회비 있어. 회비 있는데 너도 생각 있으면 와라. 가깝잖아. 크루도일 집중 트레이딩 앤드 밀착 강연회 소수 정리. 부산 하나콘도 해운대 잡아놨어 지금. 3월 15일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왜 하는가 하면 금요일날 저녁에 해야 오일 할수 있거든. 옆에 딱 앉혀놓고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해 주려고. 비디오 테이프 준비할 거 이거 이제 농담이잖아, 그렇지? 처음에 진짜 비디오 테이프 준비할 거 이딴 식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방송은 종료, 한번 녹화 종료하고요. 조금 더 수다 타임 가지다가 마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크루드오일 요즘 실전 매매하고 있는데요. 3년성 이어가고 있다는 또 소식 들려드리고, 자, 여러분들 구독자 요즘 그래도 2,156명 정도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시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수신될 수 있도록 옆에 종모양 딸랑딸랑 할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시면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고는 가니까 실시간 방송 듣기 좋으실 거고요. 자, 무료 방송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전을 다 겸비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 핵심 필살기들도 무료로 다 공개해놨습니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슈퍼챗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전또 내일 아침 또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8시 40분은 무슨 타임? 닥터 K 타임. I'm 닥터 K, yo!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